사람이 엄마 일어나세요. 왜 5시에 어머니께? 너 지금 해도 집으로 가시나? 왜 가요? 약수터? 아, 건강검진. 아. 파라과이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처음이에요. 첫 번째는 보험이 없었어요. 보험이 없이 굉장히 비싸요. 그동안에 우리 아비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면 부담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. 부담을 주기 싫어서 걱정할까 봐 국민건강에서 전화 와요. 건강검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해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무섭기도 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나한테 부담이 될까 봐 그런 거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 있잖아요. 약간 네. 좀 그런 마인드이셨던 것 같아요. 이게 어르신들 보면은 처음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에휴 뭘 별일 있겠어 하고 미루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내 몸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서 또 미루고 그렇죠. 그러면서 계속 또 미루시게 돼요. 아, 나 검사하기 싫어졌어, 갑자기. 여기 달았나? 다? 대장 내시경 때문에. 장을 비우는. 맞아, 맞아, 맞아. 먹어봤어. 엄마, 이거 마시면 난리 난다. 그래? 화장실 엄청. 그러니까 이게 다 마셔야 된다고? 응, 마셔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짠. 저거 힘든데. 저걸 또 한 번에 다 먹어야 되는 게 구역이에요. 응, 뭐야 이거? 응, 뭐야 이거? 아, 별로다. 이영자 씨도 한번 큰 고통을 느끼셨었죠? 아, 세상에서 내가 안 먹는 것 중에 저약이에요. 맞아. 나 진짜. 맞아, 저거 못 먹어. 저약은 진짜 너무 곤욕스러워요. 더욱이 희한하게 맥주 같으면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. 이상해서 대장 검사할 때 마시는 저약은 저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. 여기 570밖에 안 되는데. 저 방법 좋은 방법 먼저 빨대로 먹으면 훨씬 나아요. 왜냐면 바로 목넘김으로 들어가니까 입에서 안 굴려도 돼서 빨대 이용하시면 좋아요. 시원하게.